안녕하세요. School of North America Managebag 어떻게 로그인하고 출석 보고 교사와 담임선생님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학교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. 여기 들어가시면은 학교에서 제출한 이메일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이메일을 쓰시고 그리고 또 매니지백에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쓰면은 이메일이 옵니다. 매니지백에서 비밀번호하고 어떻게 로그인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밑에다가 쓰시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하면은 학생 정보가 이게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10학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. 이게 출석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14 나왔는데 14일 다 왔다고 하는 거고 출석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홈룸을 가야 돼요. 담임선생님. 여기 보시면은 담임선생님이 나오고 연락처. 혹시나 학생이 지각하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담임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교장선생님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생이 하는 이제 수업 내용이 다 있습니다. 학생이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메셸 차우는 무슨 선생님,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와요. 혹시나 연락하거나 궁금하시면은 먼저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세요. 아, 그러시고 출석이 제일 중요하고 아, 그리고 네 됐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하겠습니다.